아! 안 돼! 안 돼! 아, 꺼져! 아! 안녕하세요. 오늘 하게 될 게임은 미사오라고 하고요. 이 게임이 매드파더? 예, 전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드파더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지, 물론 내가 매드파더를 잘 모르긴 한데, 이제 그 등장인물들이 나온대요. 제가 오늘 비명을 안 지르고 잘 게임을 풀 수 있을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리고 제가 그 사전에 이 게임을 했었기 때문에 게임 플레이 위주로 한번 게임을 해볼게요. 미사오라는 애가 학생이거든요. 이게 주인공은 아니고 스토리의 메인 캐릭터 중 한 명은 맞아요. 스킵. 아까워. 아이씨. 아이고. 아 뭐야 갑자기. 아 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뭐야. 어디가. 저기에 뭐가 있는데? 라고 하면 이제 저기에 귀신 저거 그 쫄 거 없이 이제 뒤 돌아가지고 그냥 뛰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저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발자국 있죠? 퐁! 아닙니다. 어? 제가 귀신이 밀어버렸어요. 네. 이 친구가 나옵니다. 이제. 얘가 이제 이 게임에 대해서 조금 알려줘요. 네, 미사오의 저주로 이제 학교가 아예 다른 세계로 가버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뭘 해야 하냐면 그 미사오의 저주가 발동됐는데 곳곳에 그 미사오와 관련된 물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거를 다 찾아서 저주를 풀어야 하는 게임입니다. 자, 이거를 이게 나오는데 딱 봐도 멀쩡해 보이잖아요? 멀쩡하다고 그냥 만지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Poison courses through Tate's body. 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아무거나 막 안전해 보인다고 막 누르면 죽는 거예요. 아 그리고 여기로 오면 네 여자애가 공격을 받는데 남자친구라는 놈은 이제 쟤 버리고 튑니다. 소화기가 있거든요. 여기 소화기를 해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면 됩니다. 귀신은 갔지만 여자애도 죽어요. 이제 죽어요. 잘못했고 이제 이게 캐릭터 한 명이 죽을 때마다 과거가 나와요. 둘 다 진짜 사람은 겉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기로 오면 이쩌던 게 있는데 영혼이 이게 가가지고 띵 비석에 담아줘요. 이게 아 도서관에 먼저 가봅시다. 이게 그리고 제가 이름을 지어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잘 봐봐. 이게 제가 이걸 아야로 짓잖아요. 그러면 that name of father is the only one who's allowed to call me that name 라고 이제 하기 때문에 그 매드파더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아야예요. 이 친구가 아야의 성인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게 있어요. 파이스에서 탱. 아 잠깐만. 야야야야야야야 나와 나와. 아 까먹고 있어. 아 까먹었어. 아 이거 맨 처음에 당했었는데 저거 했어. 여기로 일단 가보고, 그리고 이제 순발력 게임 순발력 게임 순발력 게임 순발력 게임 저거 가지세요. 저런 구간들 몇 개 있으니까 그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제 이거를 받았죠? 아까 그 꽃병 있잖아요. 그걸 깨야 해요. 빠샤! 베이스. 저거 꺼내고. 그걸 열면. 쿠라타 선생님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 반짝거리는 게 있는데, 이거를 주면 이제 아이템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게 그 방이 있거든요. 뒤를 돌아보지 마라. 이게 뒤를 돌아보면 죽는 구조입니다. 그 아까 열쇠 있죠? 열쇠를 가져서 열면 됩니다. 이제 그 여기로 들어오시면 돼요. 여기에 이제 쿠도가 있는데
쿠도가 여기서 이제 새로운 사실이 나오는데 얘가 그 미사오하고 소꿉친구였거든요. 그 요시노가 자꾸 그 미사오 괴롭히다 보니까 얘도 같이 놀려고 하면 본인도 덩달아 괴롭힘을 받는 거야. 그래서 섣불리 도와줄 수가 없었어.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근데 이제 저거 죽기 직전인데 이거 그냥 봐야 합니다. 저거 도와주면 저도 죽어요. 쨍그랑. 자, 펜치를 죽습니다. 어우 씨, 아 깔렸어. 이제 미사오, I found you. 저걸 해가지고 저 아이템을 가질 수 있게 돼요. 이런 식으로. 이게 Broken Hair타인데 이게 처음으로 갖게 되는 라이브러리한테 말을 걸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네, 뭐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씨앗을 받을 수 있고요. 나이 무섭게 하지 말아줄래? 현실에서 따라하시면 네네. 저거 열고 아 까먹었다. 아이씨, 이게 또 다른 명왕이. 저거 팻말을 건드려야 하나? 아 이거, 아 자, 보물찾기였다. 이거 보물찾기 여서 여기에 있어요. 그 저기 버섯의 한 세 칸 뒤. 저걸 뽑는 순간 이제 풀이 마르게 됩니다. 쟤는 이제 저기 가고요. 저거는 근데 지금 당장은 갈 수 없어. 자, 이제 신계를 움직이면 빵! 여기 됩니다. Adorn White Lilies. 근데 저희가 받은 건 Purple Lilies예요. 보라색, 흰색이 필요한데 보라색을 받았어요. 간단합니다. 이제 미술실로 가가지고 흰색 칠을 하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여명 White Lilies를 가질 수 있는데 여기서 저 석상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쳐줘야 해요. 미술실까지 튀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와야 이제 벗어날 수 있어요. 그거 어디죠? 여기는 그래서 이제 얘는 헬프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일단 지금 당장은 무시하고요. 이거 레이저 건들면 죽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뭐 할 거냐면 컴퓨터실에 가가지고 CD-ROM을 이제 이 컴퓨터에 삽입한 다음에 Disable Security를 하시면 저 레이저가 없어집니다. 여기로 일단 먼저 들어오신 다음에 이 친구가 여기 묶여있어요. 솔직히 안 도와주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예스를 눌러야지 이게 스토리 진행이 되기 때문에. 타이밍 좋게 과학자가 왔습니다. 여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처음에 애먹었다가 이게 그 처음에 여기 들어갔다가 기브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나오면 저 빛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찢어야 해요. 이 칼로 찢은 다음에 여기에 숨어야 합니다. 여기 그래야 이제 안주 오오. 그래서 이제 여기로 오면 그거를 열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있는 이제 이거를 야야 잠깐만, 그거 아니야. 야, 그거 아니야. 아이 바보 같은. 아, 이게 아니라 이걸 넣어야 해요. 소금을 얻으면 되고요. 일단 이 피범벅된 몸을 먼저 씻어야 해. 벗지 않고 몸을 씻는 건 좀 여기에 그 귀신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이 열리면서 이제 Let's play 라고 하면서 이제 어떤 여자 귀신이 나오는데 쟤한테 잡히면 죽어요. 제가 제일 무서워! 됐다! 어이씨, 코인. 여기 자판기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음료를 하나 뽑은 다음에 그리고 얘한테 이제 그 음료를 주면 열쇠가 나오거든요. 여기로 갈 건데 소금을 두는 곳이 있어요.
일적 귀신 때문에 이 무한방복 노드가 되거든요. 아니 소금일 뿐이면 왜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귀신이 떠난다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지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끝날 때까지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제 끝나면 귀신이 나와서 쩍을 줍니다. 이 보물로 보답을 받고요. 자 그러면 이제 릴리를 다 심었기 때문에 그 여기 옥상으로 가서 이제 저 친구들하고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Thank you for the flowers 막 이러면서 그거를 남겨주고 가도 이렇게 이제 저희는 총 4개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아 그 이제 그 지하로 가야 해요. 그 이제 저 이 공간이 또 나오는데 그 이 바위벽을 폭발을 시켜야 해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한 떼어줍니다. 폭발 때까지 뿜! 이 사정거리 뒤에 있으면 살 수 있어요. 여기 좀 어려워요. 이제 여기 가시면 저 준비하고 저 끝에도 있는데 뭐야 아니야 여기 부분 있죠? 여기가 있는 곳에 뛰어내려야 해요. 뛰어내려서 이제 착지를 합니다. 저기가 아니면 죽습니다. 이거 유품을 또 받으면 되고요. 네 그러면 저 길이 열립니다. 네 여기도 올 때가 됐네요. 아야카하고 이제 쿠라타 선생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야카가 여기서 왜인지 모르겠는데 본인이 좋아하는 선생님하고 있는데도 이제 자꾸 도와달라고 하죠. 트랭쿠얼라이저가 있다는데 그 진통제인가 이게? 근데 트랭쿠얼라이저가 없죠. 다시 저 의무실 돌아가면 네 아야카가 죽어 있습니다. 괴물들한테 습격 당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여기에 또 미사오의 그 손인가? 를 얻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주를 완전히 풀어야 하는데 이걸 다 바치고 근데 이걸 바치고도 저주가 안 풀려요. 이게 그 비석이 4개였잖아요. 근데 아직 하나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미사오가 원한을 가졌을 법한 사람을 찾아가지고 제물로 바쳐야 저주가 풀린다고 합니다. Apologize in the afterlife. 맞아! 이러면 토마의 이름이 저기에 새겨지게 되고 이렇게 이제 게임이 끝날 것 같지만 여기서도 이제 과거 회상이 한번 나와요. Serious, kind and calm, I adore girls like you. 자 죽였어요. 이렇게 이제 선생님이 직접 이제 얘 시체를 토막내고요. 토막낸 시체를 가지고 여기에 묻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진 이후로는 아이 그 나 좀 살려주면 안 될까요? 뻥 사망. 자 이런 식으로 게임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뭘 해야 하냐? 토마가 아니라 쿠라타 선생님을 죽여야지 노말 엔딩이 나옵니다. 이제 미사오가 묻힌 곳을 찾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시신을 발견하죠. 아이씨 불쌍하다. 자 이렇게 되면서 저주가 완벽하게 풀려요. 이런 식으로 게임이 끝납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미사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빠이.